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보고 계신 단면 수세미의 이름은 꽃 단면 수세미고요. 이 단면 수세미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평면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면 수세미 뜨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수세미실을 두 줄을 한 번에 잡아서 뜨는 그런 형태로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 수세미는 총 네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꽃 부분에서 두 가지의 색상이 필요하고요. 꽃 가장자리 부분 에서 좀 진한 색상으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자리 부분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색으로 두 줄을 잡아서 뜨시게 되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실을 뽑아서 쓰시는데요. 안쪽에서 줄을 하나를 빼주시고 가장자리에 있는 실을 또 빼서요. 이렇게 두 줄을 잡아서 떠주시면 돼요. 만약에 겉에 있는 실을 빼기 싫으시면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오셔서 두 줄을 잡아서 뜨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샘플은 전부 다 모사용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 수세미의 크기는 지름은 13cm가 나오게 됩니다. 두께감도 있고요. 크기도 넉넉한 형태로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이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심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중심에 들어가는 색상으로 저는 흰색이랑 연한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을 썼습니다. 단색으로 같은 색으로 두 줄 써주셔도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주시고요. 자,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여기에 사슬로 짧은 줄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슬은 총 다섯 개가 필요하고요. 자, 우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줄을 만드신 후에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이 작은 원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작은 원 안에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주셔야 되고요. 두 코 모아뜨기 하실 때 기둥코는 사슬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 사슬 하나, 두 개로 모아뜨기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이 처음에 만들었던 원 쪽에 작은 원 안에 바늘을 끼우시고 뒤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두 줄을요, 한 번을 빼주세요. 두 줄을 이렇게 한 번을 빼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바늘에 고리가 두 개가 생기고요. 이 두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하셔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셔서는 사슬 하나로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다시 이 가운데 원 쪽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코를 떠주시는데 두 코를 모아서 또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는요. 두 줄을 한 번만 빼서 바늘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실을 감고요. 다시 가운데 쪽에 바늘을 끼워서 뒤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두 줄을 또 한꺼번에 한 번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고리가 3개가 걸릴 거고요. 3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를 하시면서 두 코를 모아 떠주시면 됩니다. 두 코 모아뜨기를 하고 나셔서 사슬 하나로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총 8개 나와야 됩니다. 자, 뒤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고 두 줄을 한 번만 빼시면 또 고리가 3개 나오고요. 3개의 고리 한꺼번에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를 주셔서 사이를 벌려주시고 실을 감아서 다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코 모아뜨기는 총 8개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빼시고 사슬 하나. 그럼 두 코 모아뜨기가요, 총 네 번 나왔고요. 네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일곱, 사슬 하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두코 모아뜨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한 번만 빼서 바늘에 고리 걸고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가운데 쪽에 바늘 끼우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빼서 바늘에 고리 걸어주세요. 자, 고리 3개가 나오면 한꺼번에 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리에 두코 모아뜨기가 8개가 됐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세요.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요. 이 숫자를 세시기 편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자, 이제 두코 모아뜨기 총 8번을 두고 나서 마무리하실 때는 처음에 만들었던 두코 모아뜨기 사이 고랑이 있고요. 이 고랑 쪽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여기 뒤에 꼬랑지 실들이 있는데요. 이 꼬랑지 실들은 미리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꼬랑지 실을 정리를 해서요. 첫 번째 단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꽃의 잎사귀가 되는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꽃잎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분홍색 실하고 진한 분홍색 실두 줄을 잡았습니다. 꽃잎사귀는요. 지금 두 코씩 모았었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이 사이마다 코드를 넣어주시면서 꽃잎사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두 줄을 잡은 상태로 이 벌어진 사이 쪽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뒤에서 실을 데리고 오세요. 자,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먼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서는요. 꽃잎사귀는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꽃잎사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늘에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로요. 실을 감고요. 그 다음에 감은 상태로 다시 밑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뒤에서 실을 걸어서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고요. 그대로 위로 쭉 올리셔서 사슬 3개의 기둥코 키만큼 키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이 감겨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두 번째도 밑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키를 키워주세요. 길쭉하게 올려주시면 두 번이 감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세 번째로도 바늘에 이 실들을 걸어주세요. 자, 그러면 실들이 아주 많이 감겨 있는 상태가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실을 감고 뒤쪽에서 다시 실을 걸어서 위로 키를 쭉 올려주시는데요. 이 실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뒤에 있는 손가락으로 이 실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총네 번의 실을 감아주시면 이렇게 코들이 아주 많이 생겼고요. 이 상태로 뒤에서 실을 걸어서 이 가운데 고리 쪽으로 쏙 빼주세요. 통째로 전부 다 빼주시면 돼요. 자, 통째로 전부 다 빼셔서 여기서 바로 묶어주세요.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통통한 꽃잎사귀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꽃잎사귀를 만들고 나시면 사슬 3개로 다시 이 자리에서 줄을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짜리로 줄을 만드셔서 이 줄은요, 지금 꽃잎을 만들었던 고랑 쪽으로 다시 바늘을 끼우시고 빼뜨기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줄이 내려가면은 꽃잎사귀는요, 아주 통통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통통한 상태의 꽃잎사귀는 끝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배를 밀어주시면 앞쪽으로 좀 볼록한 형태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꽃잎 만들러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꽃잎 만들러 가실 땐이 자리에서 바로 옆에 두코 모아뜨기 했던 사이 고랑 쪽으로 빼뜨기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자, 빼뜨기로 자리를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처음에 만들었던 꽃잎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먼저 주시고요. 자, 기둥코가 하나 올라갔으면은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주셔야 되잖아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밑에 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뒤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자,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키를 또쭉 맞춰주세요. 위쪽으로 쭉 올리셔서 기둥코랑 키를 같게 맞춰주시고요.
자, 여러분 실이 한번 감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도 좀 감아 보겠습니다. 밑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워서 뒤쪽에서 위로 쭉 잡아다녀서 실들을 바늘에 걸어주시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 실이요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실을 감고 다시 밑에서 앞쪽으로 실을 데리고 오셔서 키를 올려주세요. 쭉. 자, 세 번이 감겼고요. 다시 네 번째. 뒤에서 앞쪽으로 위로 쭉 잡아다니셔서 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번을 감아놓고 나서는 이 뒤쪽에 걸려있는 실을요, 전부 다 통과를 하시면서 통통한 꽃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자, 전부 실이 걸렸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빼뜨기로 묶어주시고요. 빼뜨기 묶음을 하셨으면 이 상태로 사슬 3개 다시 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줄을 만드셔서요. 지금 꽃잎이 올라가고 있던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셔서도 통통한 꽃잎사귀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옆에 자리로 자리 이동하실 때는 요 사이 고랑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 총 8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꽃잎사귀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밑에서부터 실을 위로 쭉 잡아다니시면서 키를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감아놨고요. 그 다음엔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감아서 실들이 아주 많이 감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앞에 손가락 쪽에 걸려있는 실을 이 가운데 쪽으로 관통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로 묶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 나온 상태로요. 사슬 3개로 이 자리에서 바로 줄 주시고 이 줄은 꽃잎이 걸려있는 고랑으로 바늘을 다시 내리셔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통통한 꽃잎사귀 8개를 만들어주시고요. 이 꽃잎사귀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꽃잎사귀가 됩니다. 고랑마다 꽃잎사귀를 하나씩 떠서요.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꽃잎사귀를 만들었습니다. 사슬 3개로 키를 올리신 다음에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통통한 꽃잎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사슬 3개로 또 새로운 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줄을 지금 꽃잎이 만들고 있는 자리 쪽에서 빼뜨기로 묶음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꽃잎은 다 만들어져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옆에 꽃잎 쪽 고랑으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이요. 총 8개가 만들어졌고요. 요 끝에를 잡아서 배 쪽으로 밀어서 볼록볼록하게 꽃잎사귀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 꽃잎사귀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뒤에 꼬랑지 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를 뜨실 때이 사이사이마다 이 줄들을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걸리적거려서 미리 정리를 좀할 거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 뒤쪽에는 자투리 실들을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는 초록색 계열의 실을 갖고 오셔서 꽃잎 주변에 테두리단을 한단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록 색깔 실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 주변에 들어가는 초록색 실을 가져갔고요. 이 초록 색깔 실은 같은 색 실을 두 줄을 잡았습니다. 얘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이 8개의 꽃잎 중에 한 곳에서요, 이 모아뜨기를 했던 위쪽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쪽으로 바늘을 먼저 끼워주세요. 자, 바늘을 끼우시고, 뒤에서 이 초록 색깔 실을 데리고 오셔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빼서 바로 묶어주시면은 사슬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슬 두 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고요.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자리를 이동하면 이렇게 옆으로 선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쪽으로
그 밑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그 밑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끼우셔서 여기 밑에 꽃잎 사이에 걸어가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사슬 두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셔서 옆에 동그란 꽃잎의 위에 머리 부분에 모아뜨기를 하고 나면 구멍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꽃잎 위쪽에 구멍에 바늘을 끼우셔서 뒤에서 실을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고정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나시면 바로 사슬 두 개로 다시 짧은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옆에요. 이렇게 라인이 가 있는 쪽에 바늘을 끼우셔서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은 이제 꽃잎 사이를 메꾸느냐고 여기 코가 들어가는 거고요.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는 사슬 다시 두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주셔서 꽃잎, 옆에 꽃잎에 머리 위쪽 부분에요. 그대로 빼뜨기로 이 줄을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잎사귀, 동그란 잎사귀 사이사이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이 나올 거고요. 그 위에도 라인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던 자리까지요. 초록색 실로 코드를 다 넣어서 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에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나서 사슬 두 개를 줬고요. 처음에 묶었던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세 번째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되면은요. 네 번째 단에서는 가장자리 부분이 들어갈 자리도 좀이 자리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한번 더 들어갈 거고요. 빼뜨기 했던 그대로 여기서 사슬 세 개로 짧은 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줄을 만드셔서요. 이 줄이 옆으로 가서 묶이는데요. 묶어 주실 때는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에 코 쪽에 바늘을 끼워 주세요. 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로 고정을 시켜 주시면은 이 옆에 줄들이 간 위로 또 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슬 세 개짜리 줄을 만드셔서 빼뜨기를 하고 나시면 바로 사슬 3개로 새로운 줄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슬 3개짜리 줄은 이렇게 또 옆으로 가서 묶일 텐데요. 묶어 주실 때는 이번에는 이 만들어 놓은 꽃잎 위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이렇게 끼우셔서,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에 빼뜨기로 다시 걸어 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걸어 주시고, 그리고 나면 바로 사슬 3개로 또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짜리로 짧은 줄 만드셔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어 주시는데요. 이 묶을 때는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단에서는 사슬 줄만 걸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세 개씩 나오는 줄은 총 16개가 걸리게 됩니다. 꽃잎 하나에 줄들이 두 개씩이 걸릴 거고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슬 세 개로 짧은 줄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 하시면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꽃 주변의 테두리는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 가장자리 부분에 테두리들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다음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이고요. 맨 가장자리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입니다. 흰색 실두 줄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코드는 어디에 올라가냐면 사슬 세 개로 만들었던 이 짧은 줄들이 있잖아요. 이 짧은 줄들에 코드를 다 넣어줄 겁니다. 이 짧은 줄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고 뒤에서 이 가장자리 색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줄 바로 밑쪽으로 바늘을 끼워서요. 이 실을 앞쪽으로 또 데리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 되고요. 이줄 하나에는
밑에 만들어놨던 이 꽃잎 있죠? 이 꽃잎하고 똑같은 애를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슬 3개로 줄을 올려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꼬랑지실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나란하게 주시면 실 정리가 같이 돼요. 그 상태로 실을 감고요. 지금 이줄 밑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앞쪽으로 실을 데리고 오시면서 키를 쭉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한 번이 감겼으면은요. 실을 감아서 다시 두 번째도 실들을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다시 뒤에서 끌고 올라오시면서 세 번째 실을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감아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로 실을 감아서 위로 쭉 올리셔서 키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들 많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손가락 걸려있는 실을 가운데 쪽으로 통과를 하시면서 묶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를 묶어주시고요. 빼뜨기 묶음을 하셨으면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주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요. 지금 코드를 걸고 있던 줄 쪽에 빼뜨기로 이 줄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가운데 꽃잎 사귀가 통통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끝에서도 동글동글한 꽃잎 사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줄 쪽으로 빼뜨기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옆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셔서 지금 만들어 놓은 꽃잎 사귀를 똑같은 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엔 실을 4번 감아 주시면 됩니다. 퍼프뜨기를 이용할 거고요. 실을 감아서 밑에서 실을 걸어서 위쪽으로 올리시면서 키를 맞춰주세요. 자, 한번 감았고요. 그 다음엔 둘, 셋, 넷. 네 번을 감아서요. 그대로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시면서 이 걸려있는 실들을 전부 다 묶어주세요. 자, 빼뜨기로 묶음을 해서 동그란 잎사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줄을 만드시고 그 줄은 밑으로 내려가서 빼뜨기로 또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 만들고 나시면 옆에 자리로 가실 때는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 줄마다 동글동글한 잎사귀를 하나씩 떠주세요.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꽃잎사귀에게서 총 16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줄마다 꽃잎 하나씩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줄마다 꽃잎사귀 하나씩 넣으시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꽃잎사귀들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총 16개의 꽃잎사귀가 나왔고요.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통통한 그런 꽃잎사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자리에서 사슬 3개를 줬고요. 이 지금 꽃잎이 들어가고 있는 쪽으로 바늘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옆에 줄 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빼뜨기로 또한번 고정을 시켜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단이 끝이 났고요. 다섯 번째 단까지 뜨고 나시면 이 꽃잎사귀가 달랑거리는 꽃잎사귀라서 얘네들 고정을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고정을 시키실 때는 꽃잎 위쪽으로 바늘이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고 실을 잘라내시면 또 꼬랑지 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사슬 3개로 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줄을 만들어서요. 이 옆에 있는 꽃잎 머리 위쪽에 보면 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바로 빼뜨기를 해서 줄을 한번 더 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잎사귀는 좀 통통하게 라인이 하나 더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이 마지막 단인데요. 여섯 번째 단은 사슬 줄로만 연결을 하시면 돼요. 빼뜨기 하신 상태로 사슬 5개로 줄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줄을 만드셔서 이 줄이 옆으로 가서요. 옆에 꽃잎사귀 위에 묶었던 자리에 바늘을 끼워 주시고 그대로 빼뜨기로 줄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줄로 만드는 그런 단면 수세미라서요. 사슬줄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하나만 걸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빼뜨기 하셨으면 다시 사슬 다섯 개로 새로운 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개, 다섯 개로 줄 만드시고 이 줄이 옆으로 가서 묶일 때는요. 또 옆에 막 묶어놨던 꽃잎사귀 위쪽에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로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하고 꽃잎 사이마다 줄들을 걸어주시고요. 꽃잎 하나당 줄 하나씩 걸어서 줄의 개수는 총 16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줄마다 걸어서요. 마지막 자리까지 와보겠습니다. 자, 꽃잎사귀마다 줄들을 하나씩 걸어서 마지막 자리까지 왔고요. 마지막 사슬 5개짜리 줄입니다. 이 줄은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 다시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되면은요, 이꽃 단면 수세미 전부 다 끝이 난 거고요. 여기에서 실 잘라내시기 전에 고리 만들어 주실 분들은 고리까지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리는 긴 사슬로 줄을 만들 거고요. 사슬은 16개에서 18개 정도로 조금 짤막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길게 줄을 만들었고요. 전 사슬 한 17개 정도 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하셔야 돼서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시고요. 이 줄을 여기다 묶어 주시면 돼요. 빼뜨기, 그다음에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은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단면 수세미는 전부 다 나왔고요. 이제는 자투리 실들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길게 나와 있는 애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같은 색깔 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으로 나와 있던 애도 돗바늘로 실, 꼬랑지 실 연결하셔서 이 밑에 쪽 라인에다 숨겨주세요. 그래서 실을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꼬랑지 실들을 정리하면서 이 꽃단면 수세미는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